안녕하세요. 조윤성 프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몸통 스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팔이 주도하는 스윙이 아니라 몸통이 주도하는 스윙, 몸통이 리딩하는 스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통이 리딩하는 스윙을 해야 일관성이 있고 거리도 더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몸통 스윙을 곧바로 하시려고 하지만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바디 턴을, 몸통 턴을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몸통 스윙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어떤 전제 조건을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팔이 주도하는, 팔이 리딩하는 스윙을 했을 때, 백스윙 이후에 공을 치실 때요,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몸통이 리딩하는 스윙을 해야 될까요?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체가 먼저 리딩하면서 이렇게 상체가 따라가면서 몸통이 리딩하는 스윙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팔이 주도하는 그런 스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팔을 급하게 휘두르시다 보면 이렇게 오른팔이 좀 빨리 펴지고 코킹했던 손목이 빨리 펴지면서 클럽헤드의 진행이 빨라지면서 클럽헤드가 뒤에서 끌려오는 듯한 이런 레깅 현상이 생기지 않으니까 비거리의 감소가 있고요. 그리고 릴리스가 급해지니까 클럽헤드가 빨리 내려오면서 뒷땅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릴리스가 급하니까 핸드포워드 형태의 임팩이 나오지 않으니까 핸드포워드 임팩트 형태로 공을 치고 다음 블로우로 공을 눌러서 칠 수 있는 아연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팔이 작은 근육인데 팔 힘으로 공을 치시려고 하다 보면 체중의 서포트라든지 큰 근육 몸통의 서포트가 없는 상태에서 팔을 무리하게 쓰시다 보면 팔이라든지 어깨에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비거리를 더 많이 내시면서 방향성 좋게 공을 치시려면 당연히 몸통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몸통 스윙을 하시기 전에 우선 꼭 충족되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느낌이 없어야 해요. 실제로는 조금씩 닫혀있는 느낌이 좋죠. 그래서 처음에 어드레스 하실 때도요, 그립을 잡으실 때 조금 스트롱한 그립으로, 중립 그립보다는 조금 스트롱한 그립으로 그립을 잡으시고요. 여기에서 테이크어웨이 진행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럽 페이스가 살짝 닫혀있는 느낌, 조금 숙이고 있는 느낌으로 진행하시고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도 열리는 느낌이 없어야 하고요. 내려올 때 마찬가지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딩해도 핸드포워드 임팩트 형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느낌이 있으면 몸통이 리딩하면서 핸드포워드 형태의 임팩트를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선은 클럽 페이스가 살짝 닫혀있는 느낌으로 백스윙 하시고 다운스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공으로 하는 어떤 연결을 하는, 몸과 팔이 연결되는 그 연습법을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앞에 있는 느낌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가슴은 가슴이 바라보는 곳에 팔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는 조금 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하체는 지금 가슴에 비해서 덜 돌아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30도나 40도밖에 돌지 않은 상태에서 하체가 리딩하게 되면 하체가 바라보는 방향과 가슴이 바라보는 방향 사이에는 40도에서 50도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그 차이, 각도가 차이 나는 만큼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하체가 먼저 리딩하고 가슴과 팔과 손은 함께 가는 느낌이 되어야 되는데, 몸통 스윙이라고 해서 팔은 그냥 놔두시고 가슴만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팔이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스윙, 팔은 그냥 몸통 스윙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그냥 놔두시고 몸만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팔이 늦어지면서
몸과 팔의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을 치실 때에 항상 여기에서 하체는 따로 움직이게 되겠지만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가슴이 바라보는 곳에 팔이 있고 여기서 하체가 먼저 출발하면서 가슴 쪽이 따라갈 때에 가슴이 돌아갈 때에 팔은 함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함께, 즉 가슴이 여기를 바라볼 때는 팔이 여기 있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옆으로 갈 수 있겠지만 내가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있었는데 공을 쳤을 때는 가슴이 정면을 바라볼 때 팔이 앞에 있는 이런 형태, 그렇죠? 함께 다니는. 그래서 힙은 앞서가고 가슴과 팔은 함께 다녀서 여기에 가슴 쪽, 어깨 쪽과 팔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느낌이 유지가 되어야 팔이 몸과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궤도가 좋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운스윙을 하시는데 이렇게 손이 진행되게 되면 엎어치는 형태가 되니까 몸통이 리딩하는 스윙을 하시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으면 훅이 날 것이고 열려 있으면 슬라이스가 날 것이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전에 많이 강조했던 전환 과정이죠. 전환 과정을 잘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팔이 떨어지는데요, 오른쪽 어깨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요, 덩달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다운스윙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손이 내려오는 궤도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로지르면서 들어오게 되면은 몸통 스윙을 하시기가 힘들죠. 그래서 몸통 스윙을 하실 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 클럽 페이스가 살짝 닫힌 느낌으로 백스윙 하시고 다운스윙 하시고 그리고 공을 치실 때에 다운스윙 할 때에 내려오는 궤도가 엎어치는 형태가 아니라 내려오면서 돌아가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 가슴 쪽과 팔 사이에 분리가 되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이러한 어떤 몸과 팔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먼저 연습하셔서 먼저 정복하셔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몸통 스윙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일관성 있게 골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